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 맥카피의 창립자로 사이버 보안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존 데이비드 맥카피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소득신고 누락, 차명 재산 은닉 등의 혐의로 맥카피를 기소했다며 도피 중 스페인에서 체포된 그의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맥카피가 암호화폐 판촉과 컨설팅, 자서전 판권 판매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과 차량, 요트 등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맥카피가 자신의 명성을 앞세워 트위터 팔로워에게 적어도 7건의 가상화폐 공개 ICO 참여를 권유해 2,31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며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만일 기소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